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책망을 여러 번 하신 이가 있어요. 뭘 책망하셨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항상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 도망갔잖아요. 또 베드로와 같은 이 수제자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셨다는 말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미지근합니다. 크게 기뻐하거나 감동하지 않았어요. 또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던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도 그들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미지근한지 몰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이 지금 살아서 오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끌어안고 아마 여러분 같으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부활하셔서 주님이 제자들 앞에 찾아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걸 보니까 이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누리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무슨 감동하는 것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은 척만 척 했는지 몰라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이런 한심한 제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그들은 어부는 그냥 어부 생활로 돌아갔을 것이고 세리는 그저 세리 노릇이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 여기서 말하는 내 양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을 가리키는 것,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요한복음 6장 38절 9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라고 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을 아주 복된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뭘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뭘 하다가,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맞이해도 좋죠. 또 여자들이 살림을 잘 하다가 주님 맞이해도 뭐 괜찮죠. 그러나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이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 제일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다 같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예수님의 양들, 이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자기 신앙이 건강해져요. 아멘. 자기 신앙이 건강해진다. 두 번째로는 장차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이 모든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여러분 지금 내가 설교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첫째로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자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하노? 아이고 나 같은 죄인 그저 조용히 예수 믿다가 천국에나 가지 뭐 내가 뭘 그런 걸 하노?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물고기나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설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보시는데 왜 과거에 자꾸 집착을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안 보시는데 왜 자꾸 자신의 과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거기에 매입니까?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이 악인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죄를 범한 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돌이켜서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의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진 않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지금 돌이켜서 바르게 사는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은데요 다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 작은 아들 탕자라고 해요.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는 이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라 나는 칭함을 받을 수 없고 나는 그저 종노릇이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 과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에게 그냥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해주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과거를 안 봐요. 과거를 안 봐.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만 보시는 거야. 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돌이키면 삽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어제까지의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의 나를 주님은 보고 계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 낮춰보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나서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신학교 박사들,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진 않아.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확실하게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봤느냐고요.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같은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제 심령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의 불광동이라는 동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벼랑 끝에 앉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불 받고 내려가야지. 난 그냥 안 내려간다. 아예 그냥 벼랑 끝에 앉아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 하루 지나도 아무 저격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틀 지나도 마찬가지. 억울해서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밤에는 아예 그냥 절벽 그 벼랑 끝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끝장낸다. 불을 받고 가든지 몸부림치다 떨어져 죽든지. 아니 벼랑 끝에서 몸부림치다 떨어 죽었지 내가 자살했나 뭐. 얼마나 제가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웬걸 다 나는 불은 안 주고 물벼락을 주시는데
우와,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지, 하여튼 이 밖에서는 물을 이렇게 갖다 붓는 것 같아요. 그냥 붓는 것. 완전히 그냥 내복까지 다 젖어가지고, 이야,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화가 나더라고. 아니, 달라는 성령의 불을 안 주고 왜 물벼락을 주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몸부림 쳐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 주먹을 쥐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응? 주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여튼 뭐 몸부림 치는 그 순간에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그렇게 부러지는 순간에 불이 많은데, 우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불이 많은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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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기도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가 떠 있어, 해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시간을 계산을 못하겠어. 제가 그렇게 성령의 불동아리 속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목이 완전히 새가지고, 설교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그 수요일 날 또 내려와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알아봐요, 벌써. 제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하여튼 제 일생에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동안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그냥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평생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해. 기도는 항상 해. 그런데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안 해. 그게 문제. 여러분 배짱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미지근하게 평생 살나요? 한번 기도했다 그러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아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든지 간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간증,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간증,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난 그 체험을 한 간증. 아멘. 기도하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간증. 여러분처럼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아니 왜 간증거리가 없어요? 문제는 꼭 하나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질 않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받질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작정하세요. 아예 그냥 휴대폰도 다 꺼버리고 시계도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작정하고, 아버지, 나는 이번에 꼭 응답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 절대 안 물러날 것입니다. 난 그냥 기도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끝장을 한번 내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다음 절 19절에 나오는 그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이상 한눈 팔거나 방황하지 말고 목숨 걸고 충성해라.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요 충성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권면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해집니까? 목숨을 걸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사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공공군목으로 있을 때 일월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부대를 이제 섬기게 됐는데 제 소원은 전장병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첫 주일이 됐는데 어쩌면 한 명도 안 나옵니까? 아니 나는 전장병이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데 한 명도 교회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아, 그랬더니 주님께서 며칠 후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와,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퍼뜩 떠오르는 게 뭐냐? 아,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이들을 다 예수 믿게 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상 죽음을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만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저는 목숨 걸었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대답을 했어요. 전장만 예수만 믿게 해라. 그래서 제가 퇴근한 다음에 우리 사모에게 그래서요, 여보 미안하지만은 딸 데리고 친정에 가서 좀 얻어먹고 살아. 친정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얻어먹고 살라.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데 다 사용할 테니까 그렇게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다 싸가지고 부대 안으로 아예 들어와서 장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제 그 방에다 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밤 1시, 2시 이렇게 되면은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따라주고 과자 봉지 나눠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한번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얻어먹었으니까 아무도 거절하네요. 중의 아들도 거절하네요. 또 한밤중인데 뭐 누가 보나 뭐. 그래가지고 그냥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이렇게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
세 번째로는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 크게 일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면 되게 다 울어요. 그냥 울어 울어. 주일날 보니까 나와 있는 거야. 주일날 보니까. 이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주일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드리러 왔대. 들어오라고.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니까 이등병 한 10명 앉았잖아요. 왜 이렇게 없어? 옛날에 이것도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가더니 그냥 전장병 5분 내에 기죽게 흐르다 나오라고 방송을 하는데, 이야, 하여튼 뭐 장교고 사병이고 없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뭐 5분 안에 나와야 되니까 구독군도 다 매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 지킨다고 다 나와가지고 뭐 교회는 뭐 꽉 차고 그냥 강당까지 차고 바깥에까지도 그냥 막 서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연말이 되니까 이 부대장이 새해는 전장병 신잡아 하겠대요. 자기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천장병 그냥 십계명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CCC에 그 전도하고 작은 책자 다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전장병의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가족들이 다 장교 가족 부부가 다 성가대하고 부대장 여기 부부가 앉아있고 전장병이 예배드렸어요. 나중에 문관들까지도 세례받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죽어도 좋사오니. 저는 목숨 걸었어요. 죽어도 좋사오니. 목숨 거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생겨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에게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도록 큰 힘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죽는다면 병들어 죽지 말고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기도를 늘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이 먹었어도 계속 전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 교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원이 좋은 소원이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로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소원은요,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아요. 아버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져보세요. 다른 복은 그냥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 아멘.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인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22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인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요한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도 궁금했는지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때 22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23절 나온 그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둘지언정 너는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아서 마지막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무엇이 유혹이 됩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고 미래를 다 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마치 선지자가 된 듯이 착각을 하기 쉽죠. 또 자기는 무슨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망하게 만드는 이런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하하 그 사람의 마지막이 좋지 않겠구나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요 오늘 밤에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인간이야. 죽을 수밖에 없고 마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금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그 사람 오늘 밤에 변화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자세는 훌륭한 사람을 볼 때는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하 나도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자세. 아멘.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아멘. 그 사람이 좀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안아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도울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마지막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내 모든 재산 다 나누어 주고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너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자기 많은 재산을 포기 못하고 결국에는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의시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주 큰 소리 하는 것이죠. 그때 2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박해를 받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백배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상급과 영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